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온리윤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일진다이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5% 가깝게 급등세, 18,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는 2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일단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네. 주가가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부담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지난 25일에 이제 기초과학원에서 이제 일기압 내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이제 호재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다이아의 직접적인 매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수소 관련 쪽, 특히나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한 지분 관련돼서 이제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수소 테마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던 이 기술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다이아몬드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가 합성 다이아몬드를 만들려고 하면은 고온 고압의 요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일기압 내에서 만든다는 거는 이제 급속 냉각 및 급속 과열 이 시스템이 이제 있다라는 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초과학원에서 이제 이 장비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서 시도를 한 결과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 합성 다이아 매출이 이제 85% 가량을 차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력이 만들어진 건 상당히 호재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이 다이아를 만드는 양산 기술이 이제 실질적으로 바로 도입이 될 가능성은 좀 실질적으로는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진 다이아가 지금 오늘 이렇게 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분봉 차트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4시 20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상승률이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도 뭐 뚜렷한 뭐 호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기간을 토대로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몰리게 되면서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주말장을 이제 직전에 활용을 해서 좀 단기적인 차익을 좀 얻고자 하는 뭐 이제 주체들이 좀 이렇게 매매를 좀 활성화시키지 않으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수소 부분에서 테마가 좀 약하다는 부분이 좀 약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서 특히 이제 튜브 트레일러 관련해서 호재가 많을 때는 조용하고 오히려 다이아 쪽에서 좀 너무 과도하게 과잉 매매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일진 다이아를 만약에 지금 오늘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거래량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보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특정 구간에서 좀 과잉 매매가 좀 일어났다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서 잠깐 이제 뭐 18,000원대까지 좀 빠졌다가 다시 2만 선을 돌파하려다가 좀 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 부담이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도 물량을 좀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진다이아가 2만 원대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매수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윤혜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BH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기업도 오늘 보니까는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 어제 애플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이제 1,100억 달러의 자사주 이제 매입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애플 관련 이야기들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BH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나와서 대세 상승이 조금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BH 같은 경우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120% 정도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주 원인인 이 신모델량 출하가 5월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북미의 고객사 신제품이 생성형 AI 탑재로 인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 IT 부분의 이 OLED 적용 제품 확대와 그리고 향후 북미 고객사의 이 폴더블 출시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전장용 배터리 기판과 그리고 차량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부품 매출 비중이 기존 6%에서 이제 올해는 한 24%까지 확대될 전망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생성형 AI 신모델 출시로 인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또 IT OLED 확대 및 이 폴더블 신제품 출시로 인한 실적 사이클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4월에 최저점 15,830원을 찍고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이제 애플향 호재로 이렇게 조금 좋은 거래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한 14,000주 정도의 이제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 하락
좀 하락 추세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상승을 하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조금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마 추가 매수를 하셨어도 충분히 좋았을 것 같고, 내가 이제 뭐 이런 애플 OLED 관점에서 신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연휴 이후에 다시 이 장대양봉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BH는 이번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영업이익이 120% 넘게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BH를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연휴가 지나고 보자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토입니다. 이 기업은 또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플리토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플리토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챗봇,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챗 GPT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언어 모델 쪽을 굉장히 특화를 시켰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 마스코트였던 해치를 활용을 해서 이제 서울 주요 관광 안내소에다가 이제 번역 서비스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상승하지 않나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우리가 CJ에서 이제 상용화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탄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언어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을 좀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트랜슬레이션 이 부분들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동행정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마찬가지로 좀 이제 MOU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영시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죄송합니다. 네. 통영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MOU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이제 통영지청에서 이제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은 뭐 네팔 근로자가 뭐 23%,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가 14%, 우즈베키스탄이 13%.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던 외국인 노동자라고 했을 때 다 영어를 쓴다든가 다 일본어 쓴다거나 중국어 쓴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다국적 국가들에 대해서의 어떤 서비스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플리토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 챗 트랜스레이션이 상당 부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38개국 언어를 이제 동시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차후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흔히 말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좀 많이 이제 등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기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서비스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까지 기대를 했을 때는 플리토의 가치가 여전히 지금 더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1월 그러니까 이제 뭐 샘 올트먼의 방한 이후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주목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제 챗봇 관련 섹터들이 지금까지 좀처럼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샘 올트먼이 방한한 이후에는 반도체 쪽 시장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신 다라면은 뭐 폴라리스 AI뿐만 아니라 이런 플리토와 같은 기업들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시선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플리토와 함께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